미국의 외교 안보 수장들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상황과 성과를 진단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지 시간 5일 워싱턴 포스트에 3인 공동 기고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기고문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60%를 차지하고 300만 미국인의 일자리를 좌우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위험한 도발 행위는 영내를 넘어서는 심각한 안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로 전통적인 1대1 외교에서 벗어나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촘촘한 외교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고리 깊은 한국과 일본의 한데 모아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성사했다며 이를 통해 전례 없는 3국의 경제와 안보 협력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중국의 해상 위협 행위에 대응해 동맹과 팔을 걸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미국과 이웃이 안전하고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